149페이지 보시면 농지보증 부담금 나와있죠. 준비됐나요? 자, 1번 이 농지보증 부담금 납입 의무자를 꼭하십시오. 납입 의무자는 누가 냈냐? 그 박스 안에 5명을 꼭 기하세요. 5명 기할 때 전용했다고 하면 전용. 전용을 하게 될 때만 내니까 전용을 하지 않으면 낼 자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1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한 자는 농지보전관리조성을 위한 부담금 이걸 줄까 봐요. 농지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이걸 약자로 농지보전부담이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뜻이에요. 그것을 어디다 갖다 내야 되냐? 체크.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합니다. 이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의무를 지금 한국농어청소라 해금 대행하게 하고 올수 있어요. 네, 지금 한국 농어총사에서 농지보전 부담을 지금 수납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농지보전 부담을 전용할 때 내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 내면 되냐? 한국 농어총사다. 이해됐죠? 자, 그러나 시험에선 그대로 나와요. 어디다 내야 되냐? 그러면 농지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 이렇게 하시고 밑에 박스 밑에 보면 별표가 나올 거예요. 이 농지는 불법으로 전용하면 형사처벌받지 농지보전 부담 내는 거 아니고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는 자 중에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전용이란 말안 나오죠. 그래서 낼 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걸 아십시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이 농지보전 부담 납입 의무자 아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손. 이 농지보전 부담을 내할 경우 납입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러면 그 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내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차 연하의 60일을 보면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지만 밑에 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3% 상당 금액을 뭘로 부과해야 된다? 그래요. 가산금이지 그 농지보전부담금 따라 줄거 봐요. 농지보전부담금에 따라 줄 것이고 농지보전부담금을 기간 내에 안 내면 그때는 연체로 내야 한다고 틀려요. 연체라는 말안 나와 여기. 가산금. 또 과태료금 틀려요. 이행강점하면 틀려요.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가산금이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자 2번 농림축산식품장이라든가 시장수구청장은 농지용 허가협의 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리 납입하거나 납입 그 허가 조건을 해도 됩니다. 3번 농지보전 부담 결정 것이 이거 중요해. 자, 농지보전 부담금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축산식품장이 농지별로 결정 것이 하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 공시가의 30% 한다 이게 중요해. 개별 공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농지를 전용하게 돼요. 이 면적이 1m다. 1m다. 그럼 이 면적이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를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때 허가를 받든 신고하든 협의 마친 농지를 전용하든 농지 전용할 때에 합법적으로 전용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죠. 이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다 기재되어 있거든.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시가가 10만 원이다라고 돼 있다면 10만 원에 몇 퍼센트를 내야 되냐? 30%. 100분의 30. 그러면 10만 원에 30 얼마예요? 3만 원이죠. 3만 원. 3만 원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금액은 얼마 되냐?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에 몇 퍼센트 된다고요? 30%. 이때 30%에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만약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을 곱하면 되겠죠? 100을 곱하면 자기가 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해서 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 봐봐요. 이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30%가 5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5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최고금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을 초과하면 5만 원이 한도니까 5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4번 봐세요. 농지보전 부담 감면사유가 있어요. 감면하고 면제는 달라요. 그래, 감면은 약간 좀 덜어준다 이거죠?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체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목적,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전환한다. 그때는 농지보전 부담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만 농림축산식품장이 해줄 수 있다. 감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 지자체가 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정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을 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지 아니한다 하면 틀려요.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려요. 농림축산식품장이 감면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산업시설 설치했다 줄 거예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할 때 전용함에 있어서도 역시 감면만. 그리고 아까 우리 농민들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시 아까 세가 있는 신고만 하고 해라 그랬죠. 신고 대상 시설 설치하고자 전용할 때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체크1을 봐보세요. 체크1을 보시면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협의가 나와 있죠. 이 파트도 좀 잘 봐주십시오. 자, 농지를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 이런 용도로 일시 사용한다. 일시 사용했다 체크. 일시 사용은 전용하고 달라요. 전용. 전용이 아니라 일시 사용입니다. 이 농지가 있는데 농지 지금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전용이 아니라 여기다가 일시 다른 용도를 좀 쓰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서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고로 농지 보존 부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을 보고자 합니다. 이때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는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돼요.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협의를 거치든 이렇게. 그래야 합법으로 타용으로 일시 사용하고 다시 복구하면 되는데 그때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째,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체크. 그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받느냐? 1번 봐봐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있다 줄 거. 간이. 간이 농산업용, 농업용, 수산업용, 그 다음에 축산업용, 이거죠? 시설과 농산물 간이 채설 설치하고자 한다. 간이 있다 또 하면 간이. 간이가 두 번 나왔죠. 간편하고 쉽게 이 말이죠. 간이가 나오면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다만 이때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 몇 년 사용하고 복구해야 되냐? 7년. 간이 있다 또 하면 간이 중요해. 간이. 간이. 간이 나오면 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아니에요. 농지 전용 신고 대상 헷갈려서 안 돼요. 아까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우리가 봤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건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고 복구한다고요? 7년. 다만 통산에서 몇 년 연장받으시냐? 5년.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7번 봐봐, 2번 봐봐요. 주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한다, 매설한다. 그럴 때도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은 주 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사용하고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걸제, 터석과 광물을 채굴할 때도 다음 시 농지에서 그걸 채굴한다. 걸제를 채굴한다, 터석을 채굴한다, 광물을 채굴한다. 이 경우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은 몇 년 내에 사용하고 복구하면 되냐? 5년. 통산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냐? 3년.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런데 다시 왼쪽 봐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농지를 아까 여기 농지가 있는데 여기서 골재를 채굴한다. 골재 그리고 뭐 토석, 광물을 채굴한다. 그때는 잠시 그거 채굴할 때만 이 사용하고 다음에 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을 받는데 그때는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연장할 때는 3년 이거죠. 근데 이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허가받지만
밑에 국가 지자체 갈 때는 협의하면 된다. 그렇다 체크.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자,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생활하는 자, 자에 따라 떠넘쳐 봐. 자. 자에 따라 떠넘쳐서 사인 그렇게 써놔요. 사인. 사인. 우리 사인들은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용도로 쓸 때는 허가 받아야 돼. 근데 그 주체가 국가 지방 자산체다 그러면 허가 대신 뭐 한다고? 협의. 협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하면 됩니다. 시정수 구청장. 그 다음에 체크 2 봐보세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가 나와 있죠. 여러분은 안 되겠고, 농지에다가 썰매장을 설치한다. 지역 축제장을 좀 사용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때는 지력을 훼손하지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정수 구청장한테 뭐 한 마음 한다? 신고 동함, 신고. 그리고 다만 이때 국가가 지자체가 썰매장 지역 축제장으로 쓰겠다. 그때는 시정수 구청장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 체크 3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체크 4 농지 지목 변경 이것도 작년 한 문제 나왔던 건데 자, 농지 중 허가 동함이 농지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이나 농업 생산 기반 개량 사업을 시행으로 농지 개량 시설을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 시정수 구청장이 천재병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그 농지 형질이 현지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내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그래 농지를 전답 가수내의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유들입니다. 그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어요. 있다. 이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밑에 농지 위탁경영 시험이 여러 번 나왔는데 잘 이해해 두십시오. 위탁경영 뜻이 나와 있죠.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작업이라는 것은 농사일이죠. 그래 농사일의 전부 일부를 맡기는 거 이걸 위탁경영이라고 그래. 그때 이 농지 소유자가 A라 합시다. A라는 사람은 마음대로 이 농지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바로 보수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위탁 안 됩니다. 위탁 경영 원칙은 금지돼요. 농사 지키시면 팔아야 돼요. 원칙 금지. 그러나 외해적으로 바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바로 농사일의 전부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보수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지 바로 그렇지 않으면 작용해야 된다. 스스로 농사져야 돼. 스스로 자 경작했다. 이걸 작용이라고 그래. 작용하시려면 다 팔아야 돼요. 그때 농지 위탁경영 허용 사유가 나와요. 이게 중요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위탁경영이 가능한가? 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는 1. 지금 A라는 청년이 있는데 농사 짓다가 군대에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명령이 나왔어. 그러면 군대 가야 되죠. 그때 위탁이 가능해. 두 번째, 국내는 안 되고 국외 여행을 몇 개월 이상 갔다 오겠다. 그때는 가능한가? 3개월 이상, 2개월 안 되고요. 국내 여행은 10년 다녀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동안 소송 중에 그러면 들고 청산 중에 있다. 그때도 가능하고 지금 농지 소유자 이 친구가 질병 걸려가지고 치료를 작용할 수 없어. 그때도 위탁이 가능하고 군대가 아닌 취약 학교를 가게 됐다. 그때도 가능하고 지방선거에 임해서 공직에 당선됐다. 그러면 그때도 가능하고 넘어가서 보면 이 농사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부상당해가지고 치료를 3개월 이상 요한다. 중에 2개월, 2개월 안 되고요. 3개월이라는 수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 이 농지 소유자가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찰소를 감옥에 갔다. 그 말이죠. 수용당했다. 그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8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 일부 했다. 또 하면 일부를 위탁할 때도 가능합니다. 일부. 전부는 안 되고요. 일부. 지금 A가 작용한다고 하는데 작용이라는 것은 봐보세요. 이 농사일을 할때 자기 노동력을 2분 이상 투하시켜서 농사지면 작용을 인정해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 그러면 나머지 일손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할수 있어. 그게 8번이에요. 8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자기 노동력 2분의 4를 투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 그럴 때는 농자 일부를 이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제5절 보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유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조치 내용인데요. 자,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바로 박스 안에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 소유자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가 있어요. 만약 이 1년 이내 농지 처분 의무를 이행하자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농지 소유자한테 야 농지 빨리 처분해 라고 농지 처분 명령서를 보냅니다. 이때 처분 명령은 몇 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을 보내는가? 6개월 이내 이게 중요해요. 6개월 이내 농지 처분 명령을 바로 이행하면 좋은데 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던 자가 이 6견의 농지를 처분하면 되는 것인데요. 여기 봐봐요. 6견의 농지 처분을 하면 되는데 만약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팔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는 매년 1회씩 그 명령이 이행될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 부과 금액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부과 금액은 그 농지가에게 농지가액, 농지 가격, 농지가에게 몇 퍼센트를 부과하느냐? 20% 아주 중요해요. 그래 농지가의 20%를 반복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 농지 봐보세요. 이 농지 소유자가요 A인데 1년에 이 농지 처분 의무 사유가 발생해서 1년에 팔아야 되건만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수 구청장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6개월 팔아라고. 안 팔면은 이게 부과합니다. 근데 6개월에 팔려고 했건만 누가 사갈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못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던 친구 6개월에 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달라고 매수청구해서 협의 중에 있으면 그때는 6개월에 못 팔았다 하더라도 이행 강제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 한국농어총사. 한국농어총은 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여기 보시봐. 이때 한국농어총사는 이와 같이 매수청구를 받았다. 그때 법적으로 꼭 살 의무는 없어요. 그래, 살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거. 예산을 범위에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산다면 매수 가격은 싸요. 매수 가격은 시가대로 살까요? 공시가를 기준할까요? 공시지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사는데 공시지가가 바로 실거래가보다 더 많고 실거래가가 더 적어요. 그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사도 할 말 없다.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농지 처분 의무 사유에 걸리면 1년에 스스로 팔아야 돼. 근데 안 팔았어. 그래서 시장수 구청장이 농지 처분 명령 보내려고 실사 가봤더니 그 농지 소유자가 깜짝 놀라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3년간 농지 처분 명령을 유효 조치할 수 있고요. 또 이 1년에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친구가 실사 가봤더니 한국농어총사에게 팔아달라고 매도 계약을 체결했어. 팔아달라고 매도 계약. 여기다 팔아달라고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는 일단 3년간 유예 조치를 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농지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부터 몇 년에 처분해야 한다? 1년 체크.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1년에 팔아야냐? 여섯 가지는 자주 받으세요. 1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아까 농업회사법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농지 소유하려면 업무 집행권을 갖는 농업인이 얼마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3분의 1. 그때 3분의 1의 농업인이 같이 못 해갔다 해서 탈퇴해버렸다.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설립권 지금 결함이 발생했죠. 그런 결함이 발생하면 몇 월 이내에 충원시켜야 되냐? 3개월.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농업회사분은 1년에 싹 팔아야 됩니다. 3개월 중요하고. 2번 주말 점령을 하고자 한 농지 취득한자가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점령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수급 신청하면 그날부터 1년에 팔아야 되고요. 3번 농정화가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때도 1년에 팔아야 됩니다. 2년이란 말 체크 중에. 이 사유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당하는 사유임과 동시에 농지를 1년에 처분해야 되는 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양자에 걸치죠. 그 다음에 4번 중에요. 농지 소유 상한 아까 3명 있었죠. 농지 소유 상한 3명 생각나요? 8년 이상 농업 경한 후 이혼한 자는 이 농지에 가지고 있는 농지 중 얼마가며 소유할 수 있다? 1만. 그리고 상속자의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1만 이내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점령을 하고자 한 자 바로 세돈 전 합산 면적 1천 점도 몇만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상한제가 적용되는 3명 그걸 초과해서 농지 소유하는 것이 판명 났다 그러면 이때 중에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요한데 이 3명에게는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할 필요는 없고 뭔만 처분하면 된다? 초과분만 엄청 중요해. 초과분만 1년에 처분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6번 거지 부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 판명하면 1년에 싹 팔아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5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세 내용에 농사를 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친구들 농지 1년에 팔아야 됩니다. 2번에 1번 농지 처분 명령은 누가 내느냐? 시장 수급청장. 2번 몇 개월 내에 팔도록 처분 명령이 나라는가? 6개월. 가로 2번 이행 강제분 농지가에게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가? 20% 중요해요. 매년 몇 번 부과한다고? 1회. 자, 가로 3번. 이때 농지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는 누구한테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한국 농어청사도 중요하고. 이때 매수하게 되는 한국 농어청사 산다면 뭐가 원칙이다? 공시가. 그러나 인근 실거래가격이 더 공시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 기준을 가격을 기준으로 사도 할 말 없다. 3번 시장수 구청장은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 아까 1년이었죠. 1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냐는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계에 이용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한국 농어청사에게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팔아달라고 맡겨놨다. 그럴 때는 몇 년간 처분 명령의 주권을 요해해 준다 된다. 3년간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자 제6절 농지법상 농지 대리 경작제 이것도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자가 A 자기가 직접 작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합법적으로 B한테 임차를 해줄 수 있기에 B가 임차받아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농지 소유가 스스로 작용하는 농지라든가 임차받아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B라는 친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고 방치했다. 이런 농지가 많이 속출하면 국가의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농지를 유효 농지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 농지. 이런 유효 농지가 많으면 국가의 손실이 크니까 법적으로 절차 거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게 하자라는 것이 대리 경작제입니다. 자, 이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게 되는데 이때 대리 경작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해요. 이때 지정을 할 때에 여기 보세요. 지정할 때에 절차가 있어요. 절차. 먼저 이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라든가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 B한테 야, 너네들 농지 가서 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던데 바로 대리 경작자 지정할 거야 라고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할 거라고 미리 예고합니다. 이렇게. 미리 예고해. 예고가 가면 아까 전에들 소유자가 직접 농사 짓고 있는 농지라든가 이 합법들이 임차받아서 농사유금 비라든가 이네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농사 짓려고 씨앗 뿌려놨는데 땅에서 씨앗이 썩어가지고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농사 안 진 것처럼 보이지만 농사 짓고 있습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의신청은 지정 예고가 있고 나서 한다. 10일 내 해야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7일이면 답변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이의신청 들어왔던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바로 그거 무시해버리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2단계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게 될 때요. 여기 보세요. 바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냐. 저 근처에서 농사지고 있는 농업이라든가 또는 농업법인 이네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데요. 이네들이 우리도 싫다. 우리도 싫다. 1순위인데 이네들이 싫다 그러면 1순위는 그 지역의 농업 생산단체라든가 농업 학교 같은 학교라든가 그 땅을 경작하기를 원한 자가 있다. 원한 자. 이런 자들을 2순위로 지정을 해서 농사를 지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서 농사를 지켜 할 때에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은 보장해서 농사 편하게 짓도록 경작자를 보호해주든가 3년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때 대리 경작자로 지정받았던 친구가 갑이라 합시다. 갑에 들어와서 농사를 성실히 농사져서 수확이 엄청 많이 발생했다. 그때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저 농지 소유자가 자기 하고 있다든가 임차인 B가 임차하고 있던 농지였다면 그네들한테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냐?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몇 퍼센트 줄까요? 그래, 그게 중에 수확량의 10%. 이거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 수확량을 토지 사용료로 갖다 줄 때에는 수확일부터 몇 개월 갖다 줘야 되냐? 2개월. 이렇게 좀 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 여기 봐봐요. 이 농지가 있는데, 유효 농지일 때 대리 경작을 아까 절차 걸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농지가 말입니다. 나름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쉬고 있는 농지가 있어. 그걸 휴경 농지라고 그래. 휴경 농지. 이런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을 못한다. 이렇게 하셔요. 예컨대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잠시 휴경하고 있다. 연작업피를 방지해서 위해서 잠시 휴경하고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봐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합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려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도 있어요.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농지. 신고 마친 농지, 농지 협의 마친 농지. 이런 농지는 또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 신고 마친 농지는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농지일 때는 대리 경작자 지정하는 농지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자, 274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1번 꼭 봐두셔. 1번에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좀 봐두시고, 오른쪽에서 바로 1순위하고 2순위를 꼭 비교해 두시고, 3번, 4번이 키포인트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 7절 보겠는데요. 농업진흥지 지정이 나와 있죠. 이 농업진흥지 지정도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에 있는 내용일까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있는 겁니다. 예. 국토개법이 아니다. 그래, 농업진흥지역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먼저, 농지했다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농지도요, 농지했다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농지했다 지정합니다만은 이 농지 보존하려고 할 때 지정할까요?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할까요? 그렇죠? 보존이죠, 보존. 농지 보존을 위해서, 농지 보존을 위해서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보세요. 예쁜 농지했다 지정할까? 못생긴 농지했다 지정할까?
자, 정부에서 돈 들여서 경제장에서 해가지고 농로 다 만들고 수로 만들고 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든 바둑판처럼 된 농지 있잖아요. 이거 농지입니다. 농로, 뭐 수로. 이런 농지가 있고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고요. 이랬을 때 이런 농지에다 정할까? 이런 농지에다 정할까요? 농업진흥지역은 이런 농지에다 정한다. 예쁘게 경제정리 사업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든 농지 우리 후대한테 물려주자. 함부로 개발 못해 막자. 그래서 지정의시 농업진흥지란 말이에요. 이때 농업진흥지 정할 때는 넓게 정합니다. 넓게. 이것만 지정하면 이렇게만 지정하면 여기 인근에 있는 땅 개발해서 오염물 들어오면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이 발생해서 이 농지마저도 제대로 보전에 나갈 수 없거든. 그래서 농업진흥지 정할 때는 이역을 주목적으로 해서 정하는데 넓게 잡고 정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때 농업진흥지를 정할 때는요. 그러면 봐보세요. 누가 이 농업진흥을 지하냐. 농지에다 농지보전에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정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해. 지정과 해제 다 누가 하는가? 농림축산식품장이 할까요? 국토교통장이 할까요? 시도사 할까요? 예? 거기 나와있죠. 시도사라고. 자, 보고도 모르면 정말 안타깝다. 누가 한다고요? 그래, 시도사.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도사가 지정과 해제를 한다 이거죠. 그때 지정할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다 농업진을 지합니다라고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까? 승인받고 할까? 승인.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할까요? 농림축산식품장관 중요해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지정권자 아니라 승인권자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이자가 지정권자입니다. 이때 지정할 때 보세요. 지정할 때는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이 있어요. 지정 가능, 지정 가능. 용도적이 있는데 여기 봐봐요.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도시적 있고 관리 농림 재보전 있죠. 도, 관, 농, 자. 이때 도시적은 다시 몇 가지로 세면 된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색 세면 되죠. 여기 봐봐요. 여기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다. 이건 주거적, 상업적, 공업으로 아까 주무장관 시도사가 지정해버릴 때에 농정협의를 거쳐서 지금 지정했던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입니다.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한 농지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농자 있다 하더라도. 그래, 농업진흥지역은 여기 도시역에 있는 녹지에 농지가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여기에 농지가 있을 때만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 아니고 녹관, 농자였다 정한다. 이거요. 중요해. 그런데 이 녹지역도요. 자, 여기 봐봐. 서울특별시가 있고 육대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 제주도가 있고 특별자치도 팔도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녹지역은 이 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시군에 있는 녹지역에 따정하지 여기 서울특별시의 녹지역은 지정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 서울특별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서울특별시 녹지역에는 농업진흥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 이해를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용도 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두 개 용도 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집단에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이 지역에다가 농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 함부로 개발을 못한다라고 할 때 여기다 쓴 것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래요.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지에 있던 것이 농업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주 중요해.
여기 농업 진흥국과 농업 보호국은 어느 지역에 있는 농재가 더 보존성이 셀까? 진흥이 훨씬 세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서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세요. 잘 아세요. 이해되죠? 자, 그걸 여러분은 잘 좀 짝짓기서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농업 진흥지역에 농지가 증대 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농업 진흥지로 증대 버렸다. 그러면 이거 쉽게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잘 안 사갑니다. 여기에 있는 농지 가서 보면 농지는 예쁘지만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있는 농지는 개발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사둬봐야 집값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아.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 절대 여기다 돈 묻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래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 소유자들 너네들 사적으로 팔아먹기 힘드니까 한국농어촌세계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한국농어촌세계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한국농어촌서는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게 될 때는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여기 바로 처분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처분엄마가 발생했던 친구들 바로 처분명령 받고 나서 유권에 팔 수 없겠다 싶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받지 않고자 한국농어청사에게 매수청구를 했어요. 매수청구를 했을 때 한국농어청사는 그걸 사대할 의무는 없지만 사게 될 때의 매수가격은 거기는 원칙 공시가 있죠. 여기는 근데 감정가격이다 이걸 꼭 알았어요. 거기 써놨죠. 여러분은 이 요약집에 있는 것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멋다 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보려고 합니다.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도 좀 잘 봐두세요.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여러분이 농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소자라 합시다. 이때 농지의 임대 뜻 알죠? 사용대 차이점 알죠? 임대는 유상, 사용대는 무상. 그 정도는 민법을 통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 사용료 받고 빌려주면 임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임대 사용대 여러분이 농지 소유라면 임대 사용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원칙은 금지될까? 원칙은 금지돼요. 알겠나요? 이거 아셔야 돼. 원칙은 금지돼. 여러분이 농지 소유하면 농사 재야 돼요. 직시름에 팔아야 돼요. 처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 그래서 원칙은 금지시킵니다. 법에서 스스로 농사를 재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 외해적으로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 허용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탁경영 사유 공부했죠.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 임대 사용대가 가능하고요. 아까 농지 상한제 적용받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특히 상속에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바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1만 원 소유할 수 있다. 또 8년 이상 농경하는 이농자도 이 농사가 가지고 있는 농지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임대를 하면서 관리해도 돼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짓다가요 몇 년 이상 농사짓다가 힘들면 임대를 허용하느냐? 5년 이상. 몇 년 이상? 5년 이상 농사짓고 나이가 60살 이상이면 그래 고생했습니다. 임대해도 돼요. 그리고 농지 소유해도 돼요. 이렇게 인정합니다. 60세 이상으로서 농업 경영했던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임대 사용대를 허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장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는데 8개월 이내에 포함해서 임대하는 것은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1번 외적 허용사 60세 이상 꼭 봐두세요. 몇 년이 넘는 농지라고요? 5년 동시효권입니다. 그리고 자 서양의 농지를 주말 첨농을 할인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꼭 읽어두시고
바로 네 번째도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임대가 사용대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모작을 위하여 임대 사용대를 허용할 때도 있어요. 이모작 한자 넘어와 보세요. 한자 나오면 두째 줄 나오죠.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정하는 이모작 또남이 이모작을 위하여 임대 사용대를 할 때는 몇 개월만 가능하냐? 8개월 이내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넘겨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져야 됩니다. 한 줄 넘으면 두째 줄 나오잖아요. 이모작 몇 개월만 반하다? 8개월 이거 받으십시오. 다시 이제 넘어와 봐요. 자, 그래 이때 외조로 허용사유에 그 허용사유가 있어가지고 임대 사용들을 하게 됐다. 그때는 반드시 서명계약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돼. 무엇으로요? 자, 임대차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으로 원칙을 하냐? 서명계약. 반드시란 말 좀 그렇고 원칙이 있게. 우리 농지법에서 무엇으로 하도되냐? 서명계약 체크. 있어 없어요? 277페이지 임대 사용대 계약은 서명을 원칙한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 이거 중에 임대차 계약은 바로 등기가 있어야 유효하다. 등기가 없어도 유효하다. 없어도 두 가지 조치만 있어 놓으면 유효합니다. 바로 우리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라고 시군면장한테 해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임대차 기간이 나옵니다.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몇 년? 아까 대리 경작 기간도 따로 정하면 3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아. 이 농사 지기에서 걸음을 해놓으면 걸음빨은 3년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과 아까 대리 경작을 포함해서 3년 이상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거 봐두시고 다만 아까 자격농지를 이모작 동그라미 이모작을 위해서 임대 사용대할 때 몇 개월만 임대 사용대하고 넘겨받아야 한다? 8개월. 이 경우 아니면 3년 이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묶어서 비교해 두세요. 1번, 2번, 3번.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에다 정하지 않았다. 3년보다 짧게 놨다 그러면 3년으로 약정도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3번은 특례가 인정되는 게 농지 임대인은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까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여행 아까 위탁경영 가능하고 또 이것도 그 임대 사용대 가능한 사유가 되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임대를 하게 될 때는 임대차 기간을 몇 년 미만을 정할 수도 있냐? 3년 미만. 그리고 임차인도 나 3년 미만만 임차하기로 했어요 라고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해라? 3개월 전까지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6번 추징해요. 임대 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거스란히 승계한 걸 간주합니다. 6번 이 농지법에 위반된 약조로서 누구에게 불량한 소율이 없는가? 임차인. 그 다음에 7번 지금까지 보았던 이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이 임대차 사용대차 이 규정은 사유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유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국유 농지 국가 소유 농지 지방 자치단체 소유 농지를 공유농지라 한데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가 지네들이 가지고 농지를 우리한테 임대 사용되어 줬다면 3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1년 농사 짓고 있다가 뺏어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유 농지일 때만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그 규정을 적용해서 나갑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의 지목병이 아까 했으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주택법으로 갈 겁니다. 주택법. 주택법을 펴놓고 쉬었다 하죠. 주택법이 어디 나오냐. 226페이지 펴놓고 쉬었다 하죠.